한 살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살이래요. 그죠? 어려서 그래, 강아지들. 아저씨, 나 사진 찍어요? 아니, 아니. 사진. 이게 어린 강아지들은 호기심이 많아갖고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무나 좋아해? 아무나 좋아해? 이런. 아니, 애기, 애기라 그래요. 나이 많이 먹으면 안 그래요. 어이구, 어이구, 에너지 넘치네. 어이구, 놀고 싶은가 보다. 형광 잠바 있어요? 형광색 잠바. 어, 제가 동물 전문가 아닙니까? 동물 만지면 안 되고 가만 있으면 돼요. 동물이 와요, 자기가. 가만 있으면 자기가 와. 근데 주인은 이제 물까 봐 땡겨 놓는 거예요. 나 근데 동물 안 물어. 꿀값 떨지 말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현재 그래? 타임 온다. 네, 왜 와요? 꿀값이 왜 현재 타임 왔어요? 밖에 나갔다 오니까 현재 타임 와요? 오빠 여기 땅? 저 귀엽다 근데 저거 푸들 색깔이 여러 가지 있네. 커피색, 뭐 황토색, 뭐 누런색. 그리고 아예 무슨 뭐야 실버색도 있고 잿빛 색깔도 있고 다 있던. 그리고 아주 먹색, 먹색도 있고. 아 좋네요. 이거 뭐야? 연어에다 떡볶이 오징어 튀김. 아 해야사 먹고 있어요? 여기 어디지?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아까 아침아. 아침하고 느낌 다르네. 아침. 도봉선 수변부터 태양광 쉼터. 와, 딱 적당한 시기에 우리 갓 돌아간다. 진짜로. 뭔가 기분 좋게 돌아가는 느낌. 오랑차. 어, 든든하게 먹었어, 진짜. 끝마치 어서. 어 뭐야? 여기 길 좋네. 오. 근데 이 형이 의외로 피부가 좋아. 내가 보니까 여자 피부야. 피부가 미끈미끈해. 여자 피부야. 혹시 여자 연기 있어요? 뭐? 여자 연기 있죠. 눈막 있잖아. 눈이 한번. 그러니까 되게 그지 않았어. 신눈이 한번 계시잖아. 그지 않았어. 내려가는 왼쪽 길에 해운파전 잘하는 데 있다고요? 도봉선 저기? 여기 맛집 알아요? 누군데? 해야수 사라. 아. 나 20대 후반에 두 번 정도 먹고 해운파전 그거 부침가루로 한 거죠? 튀김가루로 한 건가? 음주한지 한 적 있다고요? 고담창 아, 지금 안 하지만 추억이 있어요. 야, 배부르다. 두 그릇 먹기 잘했다, 진짜. 두 그릇 먹으니까 딱 든든해. 아줌마들 무섭다고. 여기 많이 조용하네, 또. 아침에는 엄청 사람 많았는데. 장사도 문 닫았네, 딱. 이제 끝났잖아. 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잖니. 혜영님은 아침에 봤어, 이거 다. 아침에 풍경을. 이거 이거 해치구나. 뭐지? 오징어는? 어, 근데 오징어는 없는 것 같은데? 그심한 세치,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매운. 어? 오. 버스 있구나. 도봉산역이 종점이네. 네가 만약에 이게 강남 가는 거면은 그 강남 가면 타면 되는데 안 타요. 저 지하철로 빠를 것 같아. 아 맞다. 저거 엄청 오래. 밥 사드리려고요? 이 형이 밥 샀는데 벌써? 밥을 사드리려고? 코파에 미쳤어? 뭔 말이야. 오빠 봐. 이 형님이 닭도리탕 사줬어. 어, 굉장히 맛있어. 생닭이 생닭. 먹었어. 국가봐, 어떻게 허니한테 밥 얻어 먹으잖아. 국가봐, 국가봐. 이 형님하고 아무튼 여기도 한번 오자. 여기 닭도리 먹탕 먹어. 미션이라고요? 아니, 이 형님 배, 지금 배불러도 못 먹는데 어떻게 미션을 해? 폭발하라고, 이 형님? 폭발시키라고? 밥 먹이는 거?
진짜? 우와. 우와. 꽃갑이가. 밥 못 먹어, 유님. 닭도탕 다 남겼어. 어, 닭도탕 다 남겼어. 반 남겼어. 저 그 포장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냥 그거 안 써. 어, 아깝다.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 스틱이 5,000원이어서 깜짝 놀랐어. 어? 스틱이 5,000원이어서 깜짝 놀랐어. 아침에. 등산 장비도 싸. 좋은 것 같아. 여기 벤치도 있네. 어, 이런 것도 난 좋거든. 삼겹살 가자고? 한번 가봐요. 구경해봐요. 삼겹살 가자. 나 너 아까 전에 아침에 전기 왔잖아. 꼬라스 소리 왔잖아. 네? 퇴근할 때 있는 것 같아. 꽃값이 뭐 수채냐? 5,000원짜리 먹는 게 아니고 스틱 말이야. 지팡이가 5,000원이라고. 음식이 5,000원이 아니고. 꽃값이 정신없네. 술 먹었어? 뭔 말이 하는 거야 도대체. 어, 갑자기 왜 밥 먹었는데 밥 먹으라고 그러고. 뭔 말이지? 어. 그리고 뭐 갑자기 저 스틱 5,000원이라고 그러니까는 5,000원짜리 너네 처음 먹으라고? 뭔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삼겹살이야? 아 이게 그림이구나. 이게 뭐예요? 네, 그림인가 봐. 이게 가짜 모형인가 봐. 여기 뭐야? 여기서 저렇게 먹는 거야, 3만 4천. 여기 로컬. 야, 저기서 저렇게 먹는 거야, 3만 4천. 뭐가? 저... 야, 술에다 안주? 어. 그냥 시원찮은 안주에다. 여기 좀 비싸게 팔아볼게. 여기 뭐야, 이거? 팝콘이 뭐야? 좀 징그러운데? 로컬 느낌인데? 장어, 꼼장어 막 있네. 포장마차네. 아, 여기 포장마차 통이야. 포장마차네, 포장마차. 이제 이거 밤에, 요런 데 있잖아요. 한여름에. 끝내줘, 진짜. 인산이네, 서울. 내가 근데 근무했을 때도 밤에 술 취했을 때 인산이네, 한여름에. 분위기가 엄청 좋아. 딱 쳤어. 더우니까 나와서 10시 넘었는데도 쫙 평일날, 평일날 10시야. 한 잔씩 다 해, 동네 사람들. 끝내. 와, 닭감이 먹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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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3,500원, 칼국수의 기적, 3,500원이요? 어, 여기 횟집도 있구요. 와, 숯불 언양불고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숯불고기가. 언양숯불고기 이게 맛있는 거거든. 우리 뭐, 어떻게 먹었던 게 그거거든. 완전 진짜 회국수. 어. 석사에서 숯불고기 추천이 좋았어. 응. 도봉산 사우나? 오후 7시까지야? 24시간이 아니고? 여기 시장 여기 안에 있었구나. 도봉산, 도봉산역 시장 안에. 와봤죠? 안 와봤어요? 와봤지. 예전에 아침에 갈 때는 이리 가고 저리 저쪽 올 때는. 아, 근데 날씨가 왜 꾸여? 꾸여지? 지금 6시? 7시 벌써? 어.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밝아? 응. 와. 뭐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니. 뭐 후식 먹을까? 아니. 커피도 마셨고 껌도 씹었고. 껌 커피가 아니고 아까 얼음물 넣어 먹었더니 아이스크림 하면 그거 안 땡기는데. 그러니까. 얼음물 넣어, 얼음물 넣어 한 대를 먹었더니. 도봉고등학교다. 어, 아까 거기네. 경각심이 없어서 술 먹고 걸어다닌다. 여기 안다고요? 모자. 어, 여기 왜 튕기네? 왜 배터리 튕기는 거야? 이게. 핫도그. 오! 핫도그 핫도그. 이건 싼 게 아니네. 아요? 버퍼링 걸리죠? 버퍼링 걸리죠?
예, 한국수가 싸네. 3,500원 4,000원.